호흡. 아, 또 같이 했다. 그렇지. 근데 봐봐. 가면서 이렇게 튀기면서 가잖아, 지금. 공을 튀기고 가면서 여기서 해버리면 벌써 저기서부터 이게 이어진단 말이야. 조금 신경 써봐. 이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.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. 그냥 가. 그냥 가. 튀기지 말고 그냥 가. 잠깐 다시. 저게 미나의 루틴. 이게 맞아. 이게 미나의 루틴일 수 있어. 어, 이거 미나의 그게 루틴. 편한데 지금. 갖고 그냥 가? 그냥 가. 응. 호흡. 그렇지. 그렇게 해서 루틴을 해보라고, 다섯 개. 근데 여기서 하나만 딱 더 해볼까? 미나가 딱 서브로 써. 근데 옷이 딱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내리잖아, 자꾸. 응. 그지? 이거를 루틴으로 넣어볼까? 어? 그럴까? 좋은데? 어? 나달이 이거 하잖아. 나도 그런 적 있거든. 나도 그런 적 있거든. 나달 같은 경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. 네. 네, 나달 같은 거 머리하고 뭐 여기 만지고 코 만지고 뭐 테니스장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되고 라인 안 밟고 걸어다닐 때 제일 뭐 많죠. 음료수 뭐, 테니스. 네. 로고 항상 로고 같은 방향으로 놔야 되고 시계 어디다 탁 놓고. 아. 그런 게 잘하니까 그 루틴을 또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. 네, 본인만의 루틴이기 때문에. 네. 근데 야구도 그런 게 있어요? 야구도 루틴이 있죠. 네. 던질 때? 예. 그러니까 호흡으로 좀 많이 하는 선수들도 많고. 저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지고 포수가 저한테 주면 그 마운드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. 거리를 정해 놓죠. 그래서 딱 던지고 나서 잡으면 뒤로 돌아서 이제 마운드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. 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정도. 와, 정확하다.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딱 해볼 거야. 진짜 네가 생각하고 있는지. 자, 시작. 아, 루틴의 중요성. 루틴이 있으면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좋았어. 그렇지. 좋았어.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. 이야, 마음 같았다. 만드니까 조금 재밌었어요. 서브 넣는 게 좀 더 확률이 좀 높인 것 같아요.